저희 앞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테크니컬하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제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사실 좀 방향이 다른 부분을 짚어가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좀 테크니컬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사실 지금 제가 입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방금 계속 법적으로 부재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회사 그 로고들이 있는데요. 그 혹시 뭐 굉장히 굴지의 회사들이죠, 전부. 혹시 이 회사들이 이제 초기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의 이런 위치에 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경차. 예. 네, 방금 그 조미선 이사님께서 정경유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얘기했던 내용, 얘기하려고 한 내용이랑 정확히 같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업들이 처음에 정부의 그 정책적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의 모습을 절대 갖출 수가 없는 기업들이죠. 특히나 지금 여기 나열해 놓은 이런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은 특히 이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조인트 벤처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국내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그 워낙 중국 시장이 거대하다 보니까 그 자기의 중국 시장을 들어오려면 이 정도는 따라줘야 한다라는 정부의 정책이죠. 사실상 중국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책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굴지의 중국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원책에는 아무래도 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블록체인 산업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이고 이런 블록체인 산업이 지금의 이런 굴지의 기업들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대단한 산업이 되려면 결국엔 정부의 지원책이 없이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앞서 뭐 약간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 저는 유니콘 팩토리의 박훈이라고 하고 저 회사 자체는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뭐 약간 뭐 개인적인 얘기 잠시만 드리면 제가 초등학생 때 미국에서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는 중국 베이징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대략 10년 이상의 해외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위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나라가 더 강력해질 수 있을까,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되게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초반에 제가 잠시 뭐 미국 인베스먼트 뱅크에서 그 M&A 자문 역할을 좀 했었는데 나중에 좀 사회공헌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금의 이 협의체를 만들게 됐고요. 정식 명칭은 이제 영어로는 Global Blockchain Council Korea라고 해가지고 이제 줄여서는 GBC Korea라고 하고요. 한글 명칭으로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 협의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지금 이 협의체는 뭐 비영리 협의체고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부와 그리고 국회를 이제 이런 퍼블릭 섹터에 있는 기관들이 이제 글로벌 민간 자문위원단 지금 여기에 계신 뭐 많은 분들은 거의 민간 쪽에 뭐 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 간에 그런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제공을 해서 이런 입법과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되겠고요. 뭐 주요하게 하는 일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요 목적은 이런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법제화가 저희가 가장 주요하게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정책적인 제언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해외 사례들을 연구해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뭐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글로벌 자문위원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산업 이런 정책 이런 리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과 해외와의 이런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데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내에는 이제 총 4개 소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고요. 뭐 그건 직군에 따라서 뭐 투자자 위원회, 뭐 ICO, STO 프로젝트 위원회, 그리고 뭐 거래소 위원회, 그리고 그 이외에 이런 산업 전체를 굴러가는데 뭐 도움을 주시는 법률적인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등등의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까지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 이게 아무래도 민관이라고 한 데는 이제 관 쪽에 같이 참여하는 소속 국회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그 민관 협의체에 공식 서명을 해서 참여를 약속해 주신 분들이고 지금 총 보시는 대로 1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주요 3당이 되게 골고루 섞여 있어서 이제 당파를 초월한 그런 협의체가 되겠고요. 한 가지 여기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할 때 총 최소 1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입법안을 이제 입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협의체에 이미 12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협의체만으로도 입법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협의체 안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민간 측에서 참여하는 그 민간 자문위원분들이 이제 속한 기업들이나 이런 기관들을 이제 좀 몇 개 표시를 한 거고요. 이제 저희 협의체는 지난 9월 20일 날 이제 국회에서 공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 세미나실에서 이제 약 15명의 의원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죠. 뭐 굉장히 국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야고 또 단순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여기 뭐 제프리 존스 뭐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기업계 대표분들 뭐 그 외 여러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좀 상징성 있는 인물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산업의 법제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있었던 몇 가지 사진이고요. 이제 당시 또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민관이다 보니까 항상 관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이제 민간 쪽의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이제 정부 쪽의 그 공무원분들도 함께 오셔서 토론을 했었어요. 뭐 당시에 참석해 주셨던 분들로는 뭐 금융위 그리고 한국은행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이렇게 네 개 기관에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때 아마 이런 그 정부 쪽 공무원분들이 참석하시는 그 토론회를 가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저때 그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서 느꼈던 가장 두드러지게 느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정부 측 공무원분들과 민간 자문위원들 간의 의견차가 정말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컸냐면 그 사실상 거의 약간 싸움이 벌어지는 듯하게 사실 그 정도로 좀 극단으로 치달으려고 했었는데요. 뭐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정부 공무원 일부 뭐 그게 모든 정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공무원분들은 크립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정도라서 뭐 얼마나 심각한지가 좀 상황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이런 정치공학적으로 잠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이제 경제 사령탑이 바뀌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이제 새로운 인사 발령이 있었고 이런 기획재정부 장관 뭐 경제부총리의 경우는 내각 관료의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긴 해야 되지만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 대체로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임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두 분도 뭐 여기 그대로 이제 임명이 돼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이제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뭐 지금까지 했었던 말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무조정실 실장이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분이 했었던 말이 아무래도 좀 많이 이 산업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지금 여기 보이는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우호적인 반응은 아니죠.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인사가 지금 교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준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 때 이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당시에 이제 올해 암호화폐 관련 입장을 정식으로 내놓다고 했으니까 사실 뭐 이번 어느 정도 그래도 국면의 전환을 깨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국회 구성도인데 뭐 보시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이제 과반수를 넘는 과반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을 입법을 하든지 사실상 누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반드시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여당인 민주당마저도 자기 혼자서는 어떤 법을 통과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정책을 제안을 해도 그게 다 곧바로 또 법이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고 당연히 반대로 야당에서 정책을 제안을 해도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죠. 뭐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주도에 그 블록체인 특구 뭐 소위 말하는 크립토 밸리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뭐 지금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 지금도 그 결과는 그 정책이 유효하고 지금도 추진을 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 야당에 있는 지도자시기 때문에 사실 이 블록체인 특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 한들 사실 야당 지도자인 입장에서 이거를 허용해 주는 건 상당히 또 지금 현 정부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블록체인 특구가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또 이런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입법 쪽에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 뭐 굉장히 뭐 혁신적인 방법이라기보다 이제 그간의 경험에 기반한 제 생각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갑자기 난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이제 대체로 이제 저기 지금까지 너무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그게 너무 새롭게 들리면 그게 반감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너무나 견해가 다른 이 상황에서 뭐 STO, ICO 뭐 다 좋지만 갑자기 STO 또 ICO 막 한창 ICO 얘기하더니 지금 STO는 또 뭐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항상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를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공무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좀 사례들을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연히 그 와중에 민간 위원과 이런 정부 간에 그리고 특히 국회 간에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함으로써 이게 조금씩 앞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하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이거에 관련된 스토리랑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그 전 국무조정실장 이제 곧 이제 기획재정부 내장자인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제 11월 중에 ICO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신다고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SEC에서도 그 윌리엄 힌맨이라는 그 이제 기업금융부 디렉터께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핀테크 위 컨퍼런스에서 이제 어떻게 무엇이 시큐리티 토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놓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게 곧 우리나라에도 상당수 적용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뭐 하버드, 예일, MIT, 스탠포드 이런 좀 굴지의 명문 학교의 그 인다우먼트 펀드, 그 소위 기부금 펀드라고 하죠. 그 기부금 펀드들이 이미 크립토 펀드에 투자가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얼마나 좀 믿을만한 좀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 크립토 스페이스에 들어오느냐도 또 큰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발전이 돼가는지 또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지난 11월 1일 뭐 꽤 최근이죠.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라는 정부의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제 거기 그 중에서 하나 나온 이야기가 이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 전문 회사인데 이제 공모를 통해서 그 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장을 시키고 그 상장된 상태에서 비상장 기업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약간 초기 좀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진행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뭐 그런 대략의 그런 형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또한 이제 거기에 있는 원문이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제 다만 이런 걸 이미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여당과 정부가 함께 제안을 해놓은 이 상황에 이런 STO가 같은 개념을 얼마나 더 좋게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를 여기서 파고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제 BDC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STO는 특정 저희가 투자를 하고 싶은 회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투자 대상이 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BDC의 경우는 여전히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가 대신 운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STO는 그 투자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그 중간다리를 없애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우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미 기반이 있는 상황에서 STO를 했을 때 더 좋은 점이 있다라는 그런 어프로치를 갖는 게 좀 더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그 국회에서 정기 세미나를 여는데요. 역시나 이제 민관 협의체다 보니까 항상 저희 세미나는 이런 관 쪽에 있는 인물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세 가지 세션으로 있는데 이제 저희 소속 의원분들이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뭐 과기부 서울특별시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뭐 이런 쪽에서도 직접 참여를 해서 자기의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률과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동시에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각 분야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그 관점에서 어떤 법률과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서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관심 있거나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뭐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